저가 제품의 가격을 대폭 부풀린 뒤에 크게 할인한 것처럼 팔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기만적인 상술을 고발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 판치는 것은 재벌들의 대형 아울렛이 유통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주민의 모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한 사건을 경찰이 가정불화로 인한 방화 사건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선전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안전과는 무관한 토목 예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아울렛이란 원래 팔리지 않은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을 싸게 파는 곳입니다. 새 상품은 아니지만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아울렛을 찾는 건데요. 최근 엄청나게 늘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의 이른바 프리미엄 아울렛들을 채울 만큼 재고나 2월 상품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상당수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재고 상품이 아니라 새 상품을 50%씩 할인해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 상품들이 정상 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파는 옷값에 숨겨진 비밀을 김세범 PD가 파헤쳤습니다. 넓은 매장과 각종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이른바 프리미엄 아울렛. 아시아 최대라는 롯데 아울렛 2000점에 가봤습니다. 한 남성복 판매 매장. 옷 대부분이 올해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아울렛이니까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59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를 50% 할인해 29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월 상품이요? 아니요, 신상품입니다. 아울렛이다 보니까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제품들 이렇게 좀 세고요. 신상인데 50%만 해준다고요? 아울렛 직원은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같은 제품임을 강조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같이 파지는 거예요? 네, 네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아울렛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가 세일을 해드린 경우도 있고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찾아봤지만 해당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제품입니다. 신상이 됐어요? 신상에서도 기획이라서 아울렛을 전용으로 한 그런 게 있어요. 롯데 잠실점에도 가봤습니다. 이곳에도 같은 옷은 없었지만 점원은 해당 상품을 알아봅니다. 아, 여기 없는데? 저희 행사할 때 그거는 이제 이런 이벤트 행사할 때 확인해서 대량 생산한 거. 확인 결과 해당 브랜드의 다른 비슷한 제품은 국내산이지만 아울렛에서 파는 제품은 베트남에서 제조해 대량으로 들여온 이른바 기획 상품이었습니다. 충전재인 5리터 함량도 낮았습니다. 이번엔 아울렛 여성 매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신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기획 상품으로 나온 것으로 점원들은 제품 번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9번 그냥 공사 공역 이렇게 순번대로 안 나오고 무조건 앞자리가 9번으로 나가는 거는 어택인거죠. 이처럼 프리미엄 아울렛에선 명품 재고 물량이 아니라 엉뚱하게 신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의 상당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소재로 해외에서 대량 제조한 기획 상품들입니다. 이게 대물량을 만들려면 아예 좋은 상품, 좋은 원단으로는 이런 물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낮추더라도 디자인만 그렇게 딱 가져와도 단가만 낮춰도 그게 판매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예요. 더군다나 프리미엄 아울렛에선 이런 상품에 미리 고가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50% 이상 할인해 파는 이른바 업택이라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의류 매장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이 남성용 점퍼의 대리점 공급가는 한 벌에 99,000원. 하지만 옷 가격표에 기입된 소비자 가격은 55만 원으로
무려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제조 원가로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런 기획 상품은 소비자가에서 50%를 할인해 27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업텍 방식으로 할인쇼를 하는 건데 27만 원에만 팔아도 유통마진이 200%나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할인 매장에 와서도 제 가격 다 주고 옷을 사는 셈입니다. 이 여성 브랜드의 거래 명세서는 업텍 제품임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공급가는 6만 원. 가격표에 소비자 가격이 18만 원으로 찍혀 있지만 실제 판매가는 9만 원입니다. 소비자들도 세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의류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류에서는 10% 마진, 백화점 마저 아울렛 마진 들어가는 걸 10% 넘게 줘야 되거든요. 의뢰에서는 수익 구조가 되게 악화되는 거죠. 고민이 많아요, 저희도. 그 아울렛 시장이 이렇게 재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롯데 순수 신세계가 일반적인 가게예요, 의류 쪽에 있어서는. 이건 정부에서 풀어주자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죠, 다. 모든 피해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구두 매장. 백화점에서 파는 구두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입점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구두를 고르며 사이즈를 물어보니 재고가 없다며 같은 회사의 다른 브랜드를 권합니다. 같은 거네. 유명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매장 안에는 이처럼 이 회사가 만든 중저가 브랜드, 이른바 세컨, 서드 브랜드 제품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매장 점원은 제품의 차이가 전혀 없다며 구두 속 깔창을 유명 브랜드로 바꿔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만 비슷할 뿐 가죽의 질이 다르거나 아예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격이 다르고 원가나 이런 개수가 틀린 쪽이어서 그 본 백화점 본상품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죠. 아울렛 상품인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 기만이죠, 사실은. 아울렛이 자랑하는 유명 브랜드 매장 상당수가 이처럼 세컨, 서드 브랜드 제품을 뒤섞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렛 브랜드가 따로 또 있어요. 백화점에 안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제 아울렛만 들어간 다른 매장 들어가는 브랜드, 그런 이제 중저가 브랜드죠. 아울렛 판매의 무기는 높은 할인율.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업텍을 한 기획 상품이나 중저가용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용 안 하지요. 그런 사실이 나타나면 싸니까,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일단 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가격 면에서 70% 정도 이렇게 세일을 크게 해주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는 편인데요. 네. 그럼 옷을 어디서 사야 돼요? 근데 백화점도 비싸고 뭐 아울렛도 비싸고 막.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란 말은 사실상 소비자를 현혹하는 단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 상권과 마찰을 빚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울렛은 정말로 2월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을 운영하던 그런 대기업들이 아울렛들을 계속 전국에 지금 늘려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울렛 물건, 상설 물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거의 모든 패션 유통망을 다 장악하겠다는 빅3 유통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그 결과는 소비자를 속이는 변칙과 유통시장의 무질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아울렛에서는 50% 이상 깎아주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가격을 뻥튀기해서 붙여놓는 이른바 업텍이 성행하고 있고 상품도 고품질 브랜드 제품의 재고품이 아니라 저가로 대량 생산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시리즈를 심층 취재하고 있는 유원중 객원 기자는 그 책임이 본업인 유통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방식으로 돈을 버는 대형 재벌 유통업체들의 사업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인 폴러 티셔츠의 한국 공식 수입업체 가격은 11만 3천 원.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회원 할인가를 적용한 이 유명 아웃도어 점퍼도 국내에선 46만 원 선, 미국 아마존에선 27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이 고가의 패딩 제품은 해외에선 반값도 안 됩니다. 해외 배송비나 관세를 물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점이 이른바 해외 직구 열풍의 이유입니다. 오프라인과는 비교한다면은 최대 50에서 60%까지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게 다 백화점에 있는 수수료나 그 본사 유통 수수료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폭탄 세일로 진풍경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국내에선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이 태평양 건너 미국의 세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동안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고들을 그 빠르게 소진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외국 자체에서는 유통업체가 물건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 책정도 더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 대형 유통업체들은 주로 물건을 제조업체로부터 사서 파는 직매입 방식입니다. 이 상품들은 정가에서 시작해 점차 가격이 내려가다 2월 상품이 되면 7, 80% 할인돼 판매됩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재벌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직접 사지 않습니다. 의류회사가 입점해 판매를 하고 재고도 책임지는 특정 매입 방식입니다. 유통업체는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떼는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냅니다. 패션 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최고 40%. 판매 점원의 급여, 인테리어 비용 등도 모두 입점한 업체의 부담입니다. 브랜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자칫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그다음에 좀 더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가지 좀 고급스럽게 한다든가. 근데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결국에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은 입점 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시도 때도 없는 할인 행사를 위해 의류 회사들은 미리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기획 상품이 남발되고 미리 소비자가를 올려놓는 업텍 등 편법 유통이 판치는 이유도 독과점 유통 구조 속에서 심화됐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수입 계약을 하잖아요. 한국은 정말 비정상적인 구조다. 유통 마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좋은 조건을 줘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은. 지난달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식당 등이 모두 함께 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롯데월드몰에 입주한 한 패션 업체의 입주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은 평당 100만 원, 임대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25%, 일반 백화점처럼 정률로 받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롯데 측은 최소 임대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 수수료가. 매출이 안 나와도 백화점 손을 안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롯데에 목을 매는 브랜드에는 높게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낮게 주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대기업은 일정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건데 이 같은 갑의 횡포가 대형 복합 쇼핑몰에 퍼져 있습니다. 소매 투자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차료라는 부분들이 상당수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중앙통 상권과 롯데 아울렛에서 같은 의류 브랜드 두 개를 동시에 운영했던 조영호 씨. 뉴스타파의 아울렛 취재가 시작됐을 때 조 씨는 매출이 너무 떨어져 중앙통에 있는 매장을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조영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 씨는 결국 롯데 아울렛 안에 있던 매장도 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생 협력의 방안으로 이천 시청이 주선해 롯데 아울렛에 들어갔던 이 실험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마진 갖고 롯데 수수료 띄고 뭐 부자재 다 띄고 계속 내가 뭐 땅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아울렛 시작한 것도 빚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통 매장에서 매출의 평균 30%를 수입으로 받았던 조영호 씨가 롯데 아울렛 매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조건으로 17%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월 25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롯데에 냅니다. 인테리어 소품과 쇼핑백 구입 등 각종 잡비, 그리고 세금을 제하면 실제 수입은 매출의 13-14% 수준.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을 주고 둘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80, 160 이렇게 줬어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감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해갖고 하다 보면 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네. 저희하고 안사람하고 같이 했는데도 이천 상권에서 롯데 아울렛으로 들어간 17명의 대리점주 대부분이 결국 1년 만에 자이든 타이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또 설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될 수 없게끔 마진 수수료 조정을 한다든가 결국 어렵하게 지역 상가에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신종 노예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재벌들이 국내에서만 가능한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지속하면서 스스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은 몇 년 전부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품을 직접 사지도 팔지도 않는 유통 방식을 계속하다 보니 유통의 핵심인 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PA, 즉 자라와 유니클로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상륙하면서 패션 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한국식 유통 구조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 어떤 글로벌 유통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품 경쟁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또 그동안 뭐 백화점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임대 위주로 수수료 매장으로 주로 해왔고 수수료 매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를 피한다는 것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사실 소비자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유통업을 부동산 임대업처럼 만든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유통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 제조업체와 중소상인, 소비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황폐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정입니다. 입주민의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 자살한 압구정동 경비노동자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가해자인 입주민이 한 달 만에 사과했기 때문인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입주민뿐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진은 경비원의 유가족 측에 가정 불화가 있다고 해라, 우울증 이야기를 하라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신의 원인이 입주민의 모욕이 아니라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몰아가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한 경비원 이만수 씨의 노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온갖 걸 다 시중대로 달라고 해도 들어줬던 착한 만돌이였다. 2년 동안 만돌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도리를 잃은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70년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분신 한 달 만에 사과하면서 연기됐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조용했던 강남 한복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유족들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화재 피의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피해자가 아니라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아빠 그렇게 돼서 놀래 있었는데 가니까 하는 말이 툭 내뱉는 말이 방화범. 참 한 번 더 갑자기 진짜 막 어이가 없었죠. 유족은 경찰이 거짓 진술까지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화목했던 이 씨 가족에게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종용했습니다. 가족 사이 좋은 거는 네. 제 친구들이 제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경찰에서는 근데 뭐 가족 사이도 안 좋고 집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보자고 자꾸. 경찰 종용에도 유족들은 숨진 이 씨가 회사 측의 불합리한 인사와 입주민의 모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분신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당했고 또 백삼동에서 일하면서 신현대 아파트 거주자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느냐는 질문에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실은 있나요? 몇십 년에 걸쳐 대출받은 대출금 때문에 신경 쓰긴 했으나 큰아들도 직장을 들어가고 수입이 생겨서 안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분신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인 10월 10일 오후 2시 23분에 시작돼 3시 27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서 작성이 끝나기도 전인 2시 29분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는 부당 인사 발령, 아파트 거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유족 측의 진술은 빠지고 엉뚱하게도 우울증, 가정 형편이 분신의 원인이라는 경찰 측의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씨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건강 악화와 우울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연합뉴스에 이어 SBS,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10여 개 언론사가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우울증 얘기는 강원대사서가 한 거예요? 기사에 나와 있다면 분명히 제가 그 경남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맞겠죠. 유족의 진술을 받은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가정 불화가 있었다라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말씀을 못 드려요. 언론에 기자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담당 교수 한 마디도 못 드려요.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담당 과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경비 노동자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네. 어떤 점에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수사 중이라. 방화 혐의로 수사 중이신 건가요? 말씀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끝이라고요. 저는 왜 답변 안 해주시는 누구 허락을 받고 찍는 겁니까 지금? 왜 제 초청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기자들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중인데 왜 다른 기자들한테는 그 우울증 얘기는 왜 경찰은 경남경찰서 하는 건가요? 자, 기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모든 기자들은 강남경찰 관계자 멘트를 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서 누가 했는데 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강남경찰서가 우울증 진술을 요구한 것은 유가족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도 경찰이 사고 이틀 뒤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 우울증 관련 발언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짜증나요. 경찰에서도 꺼내잖아요. 가면 괜히 유도 신분식으로 물어봤었고 괜히 목소리 커지고 그러면 나도 좋아요 그러면 떨리고. 경비원들 사이에선 이런 강남경찰서의 태도가 낯설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기 강남에 요 관할에서 찍히면은 이쪽에서 진급을 못한대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여기 입주민 편에 맞춰갖고. 입주민의 폭언이나 용역업체의 부당 인사 여부 등 분신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경찰이 이 씨의 죽음을 우울증 걸린 가난한 경비원의 비관 자살로 축소해 서둘러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비원 이 씨를 힘들게 했던 입주민은 사과를 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분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시리즈를 연속 보도합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정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나라 살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털 다음과 손잡고 뉴스펀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펀딩은 시민과 언론이 소통하며 함께 뉴스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시리즈의 첫 순서는 안전예산 14조 원의 비밀입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14조 원 중 4조 원은 국민의 안전과는 무관한 토목 예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안전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전예산 14조 6천억 원, 과연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 충남 태안군 안흥 외항. 항구 한쪽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갯벌을 매립해 어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고 접안시설도 보강합니다. 총 사업비 526억 원이 투입되는 안흥외항정비공사.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업이 내년도 안전예산안에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곳을 비롯한 전국의 10여 개 국가 및 지방어항 공사비 2,500억 원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등 새로 만든 항구에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저 바닥을 깊게 파는 항로 증심 준설 사업비 1,200억 원도 안전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닷길을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이를 안전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안전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애들이 다니면서 이제 좀 뭐랄까 안전상에 조선이나 작업을 하고 수립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좀 안전상의 위해 요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새로 항로를 뚫는 거는 이건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 추수가 끝난 논, 벼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벼농사엔 물이 많이 필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보수공사는 주로 농한기에 집중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이지구 수리시설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농편의 시설의 보수공사를 내년도 안전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비 5,300억 원 전액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엔 이 예산이 재해 대비해 3,600억 원, 영농 편의에 1,700억 원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영농 편의 사업까지 안전 예산에 넣어 규모를 부풀렸습니다. 이와 함께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기 힘든 농림부 사업비가 모두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충북 단양 수중보 건설공사 현장.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에 높이 25m의 수중보가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 560억 원 중 내년에 7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도 안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양구청의 담당 공무원조차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안전하고는 뭐 관련이 없죠. 어차피 충주댐보다 이 뭐랄까 댐 그 수위가 더 얕게 해가지고 큰 물이 나갈 때는 그냥 오버링으로 넘어가고 충주댐에서 어떤 상류지방의 모든 그 저수량이나 뭐 홍수 그 관리는 충주댐에서 기능을 하는 거고. 정부의 사업 설명자료에도 이 사업이 안전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왕댐, 성덕댐 건설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목적이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모두 안전예산으로 이름표만 바꿔달았습니다. 심지어 4대강 관련 사업비도 안전예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내년에만 1,9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여주 2포보 등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안전예산에 넣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조차 안전예산의 기준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뭐 여름에 다 도와도 뭐 손발도 안 씻어요. 사람들은 물놀이랄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안전 뭐 특별히 뭐 그러네요. 아 어떤 안전을 이야기한 것인가? 구경만 하고 가는 건 이건 내가 많지. 뭐 안전에 대해서 뭐 크게 사고라든가 뭐 그런 위험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쓰인다는 게 조금 좀 우려스럽긴 하죠. 첨단도로 교통 체계, 국가 중요 시설 방호비 등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 예산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먼 예산은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안전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대책 예비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6개 부처에서 모두 2조 2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실제 사업비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지출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특별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불용 처리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책정한 재해대책 예비비 2천여억 원 가운데 실제 사용한 돈은 지난 8월 말 현재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전부 안전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규모를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뿐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를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그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비비를 실제 사업 예산처럼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안전예산 부풀리기의 하나의 전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내년도 정부의 안전예산 14조 6천억 원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뉴스타파가 유성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인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고 사실상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이 국정원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증인 A씨에게 제공된 2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국정원 예산을 동아일보 인터뷰 대가로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800만 원은 법무부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일 뿐 법정 증언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법정 증언의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국정원과 A씨 간에 법정 증언을 두고 긴 협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A씨를 여러 기여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하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신고자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A씨가 계속 버티자 국정원은 A씨의 기여 부분을 더 크게 해서 보상금을 올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달이면 보험 수령도 했어요. 상금이.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받아올 때 어떻게 가져왔냐면 서류 보여줬는데 내가 이렇게 본 게 여자, 그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위에 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예금에 한 사람이 뭐 40%인지 프랑스가 40%. 우리는 다 20%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과 그랬어요. 선생님, 난 참 있잖아요. 내가 그 인간이 이용당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은 지명한 걸 내 나한테서 뽑아가지고 20%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이 20% 내가 해야 되나? 잘못됐다. 내가 20이 아니고 40. 아니, 40이라도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100%다 해달라고 난 그게예요. 국정원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국정원 과장은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법정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서 일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이후 국정원은 800만 원을 계좌로 붙였고 A씨는 하지 않겠다던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유우성 씨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위부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법정 증언 내용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뒤 200만 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국정원 과장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보위부의 간첩이라는 A씨의 법정 증언을 만들기 위해 2천만 원을 쓴 것이지 그저 신고 포상금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거짓 답변을 언론에 전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어떤 경위로 허위 증언을 매수했는지 즉각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